윤희야, 이사 가니? 여러분, 오늘 저희가 새 학기 준비물을 책가방에 쌌는데요. 책가방을 공개하겠습니다. 안녕, 헬로. 우미, 윤희의 우미, 윤희예요. 우미, 혹시 방학 숙제 다 했나요? 윤희는 방학 숙제를 끝냈나요? 아, 그게. 아직도 안 끝낸 거야? 지금 할게요. 방학 숙제는 아직 안 했고, 책가방은 다 싼 거야? 네! 쌌지롱. 그러면 엄마가 우미랑 윤희 새학기 책가방 싼 거 한번 봐도 돼요? 네! 네! 되죠. 우미부터 한번 볼게요. 짠! 이게 제 책가방이에요. 새학기 준비물을 이 가방 안에 못 쌌는지 공개해드릴게요. 이거는 엄마가 다이소에서 사준 벚꽃 모양 열쇠걸이에요. 우미야, 여기에는 뭐가 들었어요? 아니요, 안 들었어요. 근데 여기에는 나중에 버스카드나 용돈 같은 거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엄마가 용돈을 많이 줘야 여기에 넣을 수 있단 말씀. 잘 알아들으셨죠? 이거는요, 이 필통인데요. 아, 필통 너무 예뻐. 아, 이거는 유은이가 사준 거예요. 와우. 정확히 1,900원 내고 네. 사준 거예요. 유은이 용돈으로 사줬단 말이야? 유은이 언니한테 필통 선물 왜 했어? 언니가 이제부터 나한테 잘 인필통으로 좀 100종 줘요. 복종하겠습니다. 이라고 할 줄 알았지? 아니. 자, 이 안에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뭐가 엄청 많네. 우선 작년에 계속 쓰던 가위가 있어요. 아주 더럽죠? 근데 이게 뭐야? 아, 이거 치마야. 풀이 옷을 입었네. 놀리지 마. 근데 학교에 마스킹 테이프를 도대체 왜 가져가는 거야? 마스킹 테이프로 친구 등에 몰래 붙이면 재밌잖아. 헐. 거기다가 바로 쓰고 붙이면 친구들 깨깨깨깨 뭐야? 윤아, 어떻게 생각해? 좋은 생각. 이래! 치마 입은 풀도 있고 연필도 있고 샤프도 두 개나 가지고 다니네? 이 샤프는 우미가 간니 언니랑 니니 만나러 갔을 때 용돈으로 사는 샤프예요. 뚱뚱이 샤프. 우미가 엄청 좋아해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네, 그다음에 오! 가지고 다니라고 막 잔소리를 해서 하수없이 넣었어요. 맨날 엄청 타가지고 다니는데 안 발라서 엄마가 억지로 막 바르고 잔소리하고 바셀린 바르고 바셀린이 제일 싫어. 두 번째 칸에는 아주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. 주름기. 그 다음에 이거는 새 학기여서 학교에 냅두려고 양치 도구를 챙겼어요. 학교에서 양치를 하긴 합니까? 아니요. 왜 안 하는 거야? 아, 뭔가 귀찮아. 우리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야. 그 다음 칸에는 뭐 별거 없어요. 첫 번째 사인펜. 사인펜도 새로 샀어요. 아니, 매년 사야 하는 거야 이거? 네, 아주 중요한 거예요. 저 색연필도 사주세요. 색연필 멀쩡한데 자꾸 새거 사달라고. 색연필이 없어졌어요. 여러분은 매년 학용품을 새로 사시나요? 아니면 저처럼 한 2년, 3년 더 쓰시나요?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? 그 다음은 물티슈. 이거 물티슈가 되게 유용해. 청소를 하잖아요. 이렇게 닦는 애들이 야, 너 물티슈 있어? 그때 주면은 매너남 아니 매너남이 아니라 매너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. 의미는 그럼 책상은 닦긴 닦아? 물티슈로? 학교 책상은 선생님이 검사하신다고 할 때 닦는 거야. 책상에다 그림 쓱쓱쓱. 동생 앞에서 좋은 얘기 한다. 또 뭐가 많이 남았어요? 네. 그 다음은 뚜둥 알림장. 공책이구나. 공책 독서록. 독서록은 왜 가져가는 거야? 독서록 방학 숙제예요. 25. 25장 해야 된다며? 25. 잘 적겠지롱. 아니, 내일 모레 계약인데 도대체 3개 해가지고 언제 할 거야, 나머지는? 오늘 10개 해야지. 방학 숙제 2! 의미가 방학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생활 계획표를 썼거든요. 10시에 자서 아침 9시에 일어나는데 이것부터 안 지켜요. 의미는 주로 새벽 2시에 자서 과외 가는 날 아니면 아침 12시에 일어나거든요. 제 가방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. 이제 그 다음 책구를 공개. 첫 번째 칸은요, 오카리나. 한번 불어봐요.
그러면 저는 네 첫 번째 가는 끝이에요. 아 그리고 벌써 이... 끝이야? 제일 큰 데가 뭘 많이 들었어? 아와난다 윤희야 이사 가니? 자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휴지예요. 휴가만 휴지. 맞아. 근데 학교에 휴지 있으면 편해. 다른 친구가 막 우유 쏟아줄 때도 휴지 나눠줘야 매너나. 매너감이네. 자 이제 그 다음. 아니 이거 왜 챙긴 거예요? 심심할 때 쉬는 시간에 뭐라고 맞춰놓게. 다시 넣지 마. 이거 빼라고. 그 다음은 라인팬 가스 쌈밴도 있고요. 네. 그다음은요 크레파스. 이런. 윤희야 크레파스를 도대체 몇 개 넣는 거야? 두 개. 자 그 다음은 필통이에요. 윤희야 필통에 뭐가 이렇게 많니? 첫 번째는 가위예요. 맞아. 이게 신기한 사실... 점이 있잖아요. 신기한 맞아 점이. 이게 말랑말랑아. 아이고 여기도 네. 마스킹 테이프 천지네. 너무 배고플 때마다 이거 뜯어 먹으려고요. 마스킹 테이프 여기 음식이에요. 음식. 아~ 음식. 자 여러분 연필입니다. 연필은 너무 길어서 이렇게 두 자루도 들어갈란 말랑이에요. 아니 이런 거 좀 빼라고. 이런 거 윤희 포스트잇은 왜 가지고 다녀? 제가 아까 말했죠. 등에다 치고 됩니다. 길죠? 그 다음은 제 용돈으로 1,000원으로 산 아주 저렴한 여기다 가정통신원을 넣어다니려고 제가 샀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제가 또 수학, 수학 공부할 때 이런 거 할 수도 있으니까. 아니 근데 할 때 가져가면 되지. 개학인데 왜 그걸 나발이다 나오고야 도대체. 부채요. 비상 부채입니다. 이 계절에 비상 부채 도대체 왜 필요한 거야? 아니 윤희 가방에서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게 많이 나오는 거야? 또 있는데 엄마? 또 있어? 와우 콜라 껌맛이랍니다. 처음 할 땐 진짜 그 맛인데요. 거품 많이 생기면 네. 맛이 이상해져요. 아니에요. 아, 그래? 더 맛있어져요. 아니, 아 맞다 하나 더 있다. 어 진짜? 뭐? 또 뭐가 남았어요? 아니. 음이윤이도 겨울방학 잘 보냈어요? 아니요. 하루 종일 숙제 많이 하면서 보냈어요. 너무너무 지겨웠어요. 겨울방학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겨울방학... 여러분도 새학기 준비물 잘 챙기시고요. 즐거운 새학기 보내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헬로 음이윤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알람은 필수!